푸른 늑대는 황갈색 사슴을 배우자로 삼아 오눈강의 수원에 정착하여 자손을 일으켰다. 몽골인의 시조는 이러했다. 내 평생을 바친 몽골 비사는 이렇게 시작된다. 앞으로 펼쳐질 위대한 사건들을 서사시로 기록하기 위해 내가 선택됐다. 우리는 곧 몽골을 떠날 것이다. 나는 늘 춥고 메마른 대초원에서 살아왔다. 이곳의 부족들은 말라 비틀어진 시체를 차지하기에 싸우는 독수리 같다. 식수, 목재, 가축을 방목하는 초원 등 늘 부족한 이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싸운다. 태무진이라는 현명하고 강력한 인물이 이 모든 것을 바꾸려 했다. 그는 부족 간의 분쟁을 끝내려면 몽골인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부족 간의 경쟁을 줄이기 위해 가축을 방목하기 위한 목초지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둘째로는 우리 전사들을 위해 함께 물리칠 공동의 적이 필요하다 했다. 태무진은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 부족을 통합하고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적들과 전쟁을 벌인다는 전략을 세웠다. 우리는 그에게 물었다. 천막에서 사는 유목민들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한단 말입니까? 태무진은 대답했다. 우리는 전사가 아니라 단합된 군대로 싸울 것이며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전체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이러한 말과 함께 그는 태무진이라는 이름에서 위대한 칸이라는 뜻의 칭기즈 칸으로 바뀌었다. 대부분의 몽골 부족이 위대한 칸 밑에서 단결하였다. 참여하기를 거부한 족장들은 산채로 끓는 물에 던져졌다. 매일 상상하지도 못한 새로운 많은 사람들이 막사로 모여들었고 활과 칭기즈칸의 깃발인 야크털이 달린 아홉 개의 몽골 장식을 틀었다. 기마 궁서와 창기병, 가죽 흉갑과 비단 갑옷을 입고 있는 병사들은 칭기즈칸이 있는 연단을 올려다보았다. 위대한 칸은 스스로를 신의 응징이라 칭했으며 사람들은 굶주린 늑대처럼 무섰다. 파양으로 몽골 제국의 여명이 밝아왔다. 대초원의 겨울이 찾아왔다. 땅은 단단하게 얼었고 움직이는 것이라곤 사람과 말의 코끼뿐이다. 전투에 대한 기약만이 온기를 가져온다. 이제 몽골의 거의 모든 부족이 칭기즈칸을 따른다. 하지만 쿠출루크라는 자가 칭기즈칸의 통치권에 도전했다. 쿠출루크는 서유 칸국을 분열시키고 자신이 칸의 라이벌이 되려 했다. 칭기즈칸은 이러한 반역에 대한 본보기로 쿠출루크를 찾아 처단하기 위해 서쪽으로 달렸다. 만약 서유가 그를 보호한다면 그들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칭기즈칸이 가진 무기는 창과 활만이 아니다. 그는 심리전의 대가다. 쿠출루크를 본보기로 삼은 것처럼 적지를 본보기로 초토화시킨다. 새로운 적과의 첫 전투에서는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았고 가장 가까운 마을을 습격하여 살아있는 것은 모조리 죽였다. 그리고는 도시를 불사로 농장에 수금을 뿌리고 적의 두개골을 산더미처럼 쌓았다. 그러면 다른 도시는 서둘러 밀사를 벌여 무자비한 몽골 대군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 몽골은 이제 칭기즈칸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밖으로는 동쪽의 중국, 서쪽의 페르시아라는 두 개의 제국이 있다. 페르시아는 지리적으로 몽골과 유럽의 풍족한 목초지 사이에 있어서 다음 목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그 전에 빚을 갚아야 할 대상이 있다. 아군 기병의 전투 능력을 목격하곤 중국인은 평화를 강조했다. 심지어 서쪽 정보를 지원하겠다고까지 약속했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에서 물러나자 그들은 칭기즈칸에게 약속한 병사와 무기를 보내지 않았다. 또 다른 본보기를 보일 때가 온 것이다. 칭기즈칸은 페르시아를 일단 접어두고 방향을 돌려 세계에서 가장 크고 발전된 중국을 향해 진군할 준비를 했다. 그것은 장엄한 대학살이었다.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사람과 말의 해골로 싸운 거대한 산을 보고 놀랄 것이다. 징기즈칸은 중국을 침략하면서 기술을 얻게 되었다. 이제 충분한 지식과 장비를 바탕으로 공성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페르시아와 유럽의 성벽을 부수고 성 안으로 침입할 것이다. 징기즈칸은 후세에 남길 유산에 대해 흡족해했다. 그의 모친은 한때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집까지 잡아먹었지만 징기즈칸의 자손들은 페르시아 금으로 만든 접시에서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말 한 장에서 자 빗물을 마시 말린 고기, 분유, 말의 피만 먹는다. 이것이 전쟁에 나선 몽골의 생활이다. 밤에는 발효된 야크젓과 페르시아의 보물에 대한 기대로 기운을 차렸다. 위대한 칸의 명령했다. 우리는 수천 킬로미터의 아시아 대륙을 횡단했다. 우리 앞에 페르시아 제국이 펼쳐졌다. 도라즘 샤에게는 항복할 기회가 단 한 번 주어질 것이다. 항복하지 않으면 도시가 하나씩 초토화될 것이다. 우리 중 일부는 페르시아로 가지 않았다. 징기즈칸은 수부타이 바투르를 러시아로 보냈다. 러시아 공국들은 조직적이지 않았기 징기즈칸은 수부타이가 하나씩 정복하기를 바랬다. 그러면 몽골이 아시아 전역을 차지하게 됐다. 페르시아군은 거의 50만 명에 이르렀으나 그 반도 안 되는 규모의 몽골군의 패. 도시의 우두머리들은 눈을 녹여 눈과 목에 붙는 형벌로 처형됐다. 수도인 사마르칸트는 우리의 포위를 1년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딱 5일 만에 함락되어 남자, 여자, 아이, 말, 개, 고양이의 해골들이 산더미를 이루었다. 우리는 페르시아인들의 부유함에 감탄하며 거리를 배회했고 그들의 셈에서 목을 축이고 샤르바트와 열대과일로 배를 채웠다. 징기즈칸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준 것 같았다. 러시아와 메소포타미아는 이제 우리 지배하에 있다. 태평양에서 흑해까지 11,000km 이상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다. 하지만 유럽으로 진출하려는 순간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늙은 늑대는 기품 있게 죽지 않는다. 평생을 전사로 살아온 늑대들은 나이가 들고 이빨이 빠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징기즈칸도 이제 80세가 되었다. 모두가 징기즈칸의 죽음과 위대한 정복의 끝을 예감할 때 그는 아들들을 불렀다. 그들은 고통으로 의식이 혼탁해진 아버지를 보았다. 내 후손들은 금을 걸칠 것이야. 또 가장 좋은 고기를 먹고 가장 좋은 말을 타겠지. 하지만 그게 누구 덕인지 모를 거다. 너희가 위협을 이어가거라. 셋째 아들인 오고타이가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한 후에야 숨을 거두었다. 오고타이는 부친의 활을 들고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폭풍은 폴란드에 내려칠 것이다. 우리가 산에서 쏟아져 나오자 교회의 종들이 마구 울리기 시작했다. 보헤미아와 독일의 군대는 폴란드를 방어하기 위해 길을 서두르고 있다. 그들에게 우리 군대는 아직도 위대한 칸이 지휘하는 지옥에서 온 군대였다. 유럽의 기사들은 개인으로 싸우지만 몽골인은 한 군대의 일원으로 싸운다. 무거운 갑옷을 입은 폴란드인과 독일인들은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우리는 불화살을 쏜 다음 사정거리를 벗어나는 전법을 끊임없이 구사했다. 기병이 추격해오면 폭병이 있는 곳으로 유도했다. 폭병의 공격 신호는 나카라를 통해 이루어졌다. 나카라는 나카에 싣고 다니는 거대한 북이다. 이날은 나카라의 북소리가 수만 번 울렸다. 우리는 모든 희생자의 귀를 하나씩 잘라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9개의 자루가 오고타이 칸에게 전해졌다. 단 하나의 적이 우리를 막고 있다. 프랑스와 그 너머의 국가들은 수십 년의 십자군 전쟁으로 피폐해져 있다. 동유럽을 꺾는다면 서유럽 전체가 항복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헝가리를 무찔러야 한다. 헝가리는 유럽에서 가장 훌륭한 기병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은 유럽 갑옷의 강점을 갖춘 데다 그들의 말은 우리의 말과 비슷한 러시아 대초원에서 들어왔다. 헝가리군과 아군의 진영을 가로지르는 사조강이 얼어있기 때문에 배를 띄울 수가 없다. 대신 다리를 어느 쪽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다. 서브타이가 진원군을 이끌고 도착할 때까지 헝가리 기사들의 돌격에서 살아남는다. 다리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다리 하나에 미래가 달려있다. 사조강을 확보하면 헝가리를 함락하게 되고 헝가리가 함락되면 유럽도 함락된다. 유럽과 아시아를 지배하에 둔다면 우리의 세계 정복이 드디어 완성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대서양에 닿게 되었다. 마침내 몽골은 두 대륙을 장악하게 되었다. 유목민들이 유럽과 아시아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지나간 곳마다 역사가 바뀌었다. 여러 도시 국가로 이루어졌던 러시아는 우리의 힘에 의해 거대한 단일 국가로 통합되었다. 칭기즈칸은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그의 시신은 전설의 푸른 늑대와 황갈색 사슴이 살았다던 오눈강으로 옮겨지고 매장되었다. 매장 위치를 감추기 위해 수천 명의 기병이 그 지역을 밟고 다녔다. 칭기즈칸은 대초원에 묻혀 영원한 안식을 취할 것이다. 우리 민족에게는 위대한 지배자가 돌아와 또 한 번의 대승리를 이룰 것이라는 전설이 내려온다.